안드레아 둥락 성인은 1795년 베트남 박닌의 이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823년 사제가 된 그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사목활동을 펼쳤다. 1833년 박해가 시작되자 베트남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그는 관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어 1839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를 비롯한 116명의 베트남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였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만물의 기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복된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성자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르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 독서는 마카베오기 상권 4장 36절에서 37절, 5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25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 또 성전 앞면을 금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달았다.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우 달 25째 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주길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나라도 당신의 것이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으뜸, 그 위에 드높이 계시나이다. 부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오나이다.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시나이다. 권능과 권세가 당신께 있으니 당신 손을 통하여 모든 이가 힘과 영예를 얻나이다. 주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의 강론은 다음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의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추장은 궁금해하는 어린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탐욕,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용서,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불러들여서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교회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기에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일찍이 바오로 사도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하며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성전일까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미사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니 그런 듯 하다가도 미사가 끝나고 성당 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악한 늑대를 불러들여 먹이를 주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늑대에게 내 자신을 먹이로 던져주며 그 녀석을 살찌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탐욕과 거짓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늑대는 늘 배가 고파 우리를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먹이러 내어준다면 그것이 몸집을 불리고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것입니다. 더럽혀졌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도록 악한 늑대를 몰아내는 고의 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자주 드려야 하겠지요. 또한 꾸준한 기도와 선행으로 그 악한 늑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선한 늑대가 커갈 수 있도록 즉 사랑, 희망, 믿음, 가난, 정결, 순명이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순교자들의 순환을 공경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충실하며 저희 자신을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는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음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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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한 마음이 되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상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